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비행기들. 시속 1000km가 넘는 무서운 속도로 하늘을 질주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다. 현대 제일 앞에선 리더의 지시가 떨어지자 일사불란하게 비행기가 수직 상승한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수직 하강. 마치 여덟 대의 비행기들이 한 몸이 된 듯 펼치는 아슬아슬한 묘기. 보는 이들에게 짜릿함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이 순간에도 조종사들은 이미 수없이 인간 한계의 정점을 넘나들고 있다. 전 세계 최첨단 항공기와 방위 산업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1 서울 아덱스. 국내외 귀빈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블랙 이글스의 움직임에 머문다. 대한민국 최정의 엘리트 조종사들이 만들어내는 블랙 이글스의 특별 기동은 기쁨을 넘어 열광적인 감동으로 바뀐다. 멋졌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늘의 예술가 창공을 날다.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 오늘 블랙 이글스가 설 무대는 2년 만에 열린 경남 사천 항공 우주 엑스포. 특히 이번 무대는 블랙 이글스의 전용기 T-50의 인도네시아 첫 수출을 기념하기 위해 열려 더욱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블랙 이글스 T-50의 탄생지, 사천 하늘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내 정확하고 빠른 기동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위력과 항공력을 과시한다. 사천 행사가 끝난 지 보름 남짓 지난 시점, 블랙 이글스는 33.9km 세계 최장의 방주제인 새만금 방주제에서 열린 에어쇼에 참가했다. 이날 블랙 이글스는 푸른 가을 하늘 새만금의 창공을 뚫고 수천여 명의 관람객 앞에서 현란한 특수기동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마다 블랙 이글스는 4-50회 전국적인 행사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한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블랙 이글스는 선망의 대상이다. 저 비행이 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행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행사에 나가서 저희 비행하는 걸 보고 관중들께서 좋아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 힘이 되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비행하면서 가장 기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행사가 아닌 훈련이 실시되는 날.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이 특별 기동을 선보이는 사이 긴장된 표정으로 이들의 기동을 주시하는 이가 있다. 그가 바로 블랙 이글스의 대대장 박대서 중령이다. 다섯 대의 비행기가 일치된 팀워크로 수직 상승한다. 이때 총비행 2065시간의 관록을 자랑하는 박대서 대대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과 비행 안전에 대한 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공군 전투 조종사의 어떤 비행 기량, 전투 능력과 T-50 그 고등 초음속 고등 훈련기의 성능을 사실은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병행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 대대장. 이날은 차기 블랙 이글스 팀원으로 선발되어 특별 기동을 훈련 중인 조종사들의 평가가 있는 날. 공군 최정의 조종사들이라도 45개의 기동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오늘 훈련은 45개 중 32번째 기동이다. 특히 블랙 이글스의 행사가 많은 10월엔 이들의 훈련에도 제한이 따른다. 특수 기동은 가까운 거리에서의 편대 기동과
고기동이 많기 때문에 비행대대 베테랑 조종사들에게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이것이 이들이 모든 기동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매번 훈련할 때마다 항상 이런 문어를 보고 그다음에 비디오 테이프 분석하고 상황 판정할 때 우리 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블랙 이글스의 포지션을 얻을 수 있다. 경남고에서 비행 준비 중인 블랙 이글스 7번기 정민철 소령. 비행 전에 이제 항공기 점검하고요. 뭐 그런 것들. 대한민국이 생산한 최초의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 일명 검독수리 골든 이글. 지난 2005년 개발된 T-50은 2009년부터 블랙 이글스의 파트너가 되었다. 검은색과 흰색, 노란색을 조합해 역동적인 독수리 형상의 T-50은 길이 13.13m, 최대 속도 마하 1.5의 초음속 항공기다. 블랙 이글스의 지휘를 총괄하는 박대서 대대장을 시작으로 팀의 리더이자 1번기를 맡은 전욱천 소령, 2번기 문보원 소령, 3번기 박윤식 대위, 4번기 서영준 소령, 5번기 김대은 소령, 6번기 고대엽 소령 진, 7번기 솔로 정민철 소령과 8번기 홍순홍 소령, 그리고 트레이니 조강휘, 노남선 대위 총 1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대를 이루고 있는 조종사들은 공중상황 파악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리더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가 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그 다니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이 다른 어떤 전투 부대의 리더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죠. 팀 리더인 1번기의 바로 뒤에서는 2번기 레프트 윙과 3번기 라이트 윙이 따라가며 세밀한 조작을 이어간다. 2번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편대를 수행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넘버원 바로 뒤쪽 좌측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3번기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그래서 2번기의 가장 큰 목표도 넘버원과 똑같이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그걸 연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편대를 하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세밀한 조작까지도 2, 3번기한테는 필요로 하거든요. 리더를 따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편대 비행을 해나가야 하는 블랙 이글스. 빠른 속도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아슬함을 무릅쓰고 2번기 문보원 소령이 꼽은 최고의 기동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RCP라고 이제 네 대가 이렇게 오다가 하나씩 넘버원부터 이렇게 돌면서 무지개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사기가 하는 기동 중에 이 기동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실제로 포메이션 기동 중에 이 기동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위상과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롤링 컴뱃 피치. 네 대의 포메이션이 동시에 수직 상승해 270도 공중 회전 후 이탈하는 기동이다. 넘버포 슬라드 위치가 담당하고 있는 팬덴의 임무는 넘버원의 기동 재원에 대한 모니터하고 조언, 그리고 그 외부 상황이나 팬덴 내 상황에 대한 부적절하게 그 상황이 진행되는 거를 같이 모니터하고 있다가 넘버원에게 조언을 하거나 아니면 팬덴원에게 조언해주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더 1번기의 후위 팀의 가운데 배치된 4번기 조종사는 특히 다른 누구보다 리더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맡고 있는 5번기 임무는요, 저희 팀이 8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8기가 이제 포메이션 4기, 싱크로 2기, 솔로 2기가 있는데 포메이션 쪽, 솔로 쪽을 연결해주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로 포지션의 5번기와 6번기는 편대에서 분리된 후 마치 두 비행기가 하나인 것처럼 쇼를 펼치게 된다. 한 몸,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블랙 이글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다. 팀 구성원들은 하나의 유기체를 구성하는 세포처럼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선보인다. 7A 솔로 기하고 이제 조인업을 해서 4대가 오다가 이제
네 방향으로 이렇게 크로스 교차를 하는 게 있거든. 디징 브레이크라고. 네 기가 교차하는 기동인 만큼 충돌 위험을 안고 실시하는 디징 브레이크.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고난이도 기동이다. 출범기는 말 그대로 솔로입니다. 솔로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항공기가 낼 수 있는 어떤 최대 성능, 그 다음에 현대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박진감, 어떤 우리 항공기의 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7번기와 8번기는 솔로로 현대에서 분리되어 스릴과 박력을 선보이는 기동을 맡는다. 그만큼 부담스러운 역할인 반면 현대 중에 가장 바깥 후미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은 위치이기도 하다. 또한 과격하고 많은 움직임 때문에 항공기 기체와 엔진의 피로도도 다른 포지션에 비해 높은 편이다. 7번과 8번기의 솔로가 함께 만드는 기동은 다양하다. 7번기 솔로 조종사 호흡을 맞춰서 하트, 태그, 그리고 스크루롤, 시저 패스에서 이렇게 눈에 좀 많이 띄는 기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트가 완성되자 어디선가 날아온 한 기의 항공기가 절묘한 간격으로 큐피트의 화살을 그려낸다. 진한 스모크로 그려진 그림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이다. 태극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공군만이 유일하게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동 중의 하나. 저 멀리 구름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는 두 대의 비행기가 보인다. 관객들의 시야에 들어올 쯤 맞은편에서 날아온 두 대의 비행기와 충돌 직전 아슬아슬하게 교차한다. 가위 모양을 닮은 시저 패스다. 대한민국 특수비행의 시작은 1953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시작됐다. 그 1962년 블루 세이버 팀을 거쳐 1967년 초음속 전투기 F-5 기종으로 블랙 이글스가 탄생했지만 기종 노후로 활동이 중단됐다. 1994년엔 A-37 기종과 함께 재탄생하여 활발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쳤지만 블랙 이글스는 2007년에 고별 비행을 마지막으로 잠정적으로 흩어지게 됐다. 같은 해 11월 최고의 초음속 훈련기인 명품 T-50 항공기로 전환. 지금까지 500여 차례 에어쇼를 통해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AI. 항공기 제작 경험이 전무했던 대한민국에서 초음속 항공기 제작이란 불가능한 꿈을 이뤄낸 곳이다. KAI의 T-50 개발로 대한민국은 세계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초음속을 만들어내는 핵심은 바로 화염. 화염을 통해 비행기는 앞으로 나가는 힘, 추력을 얻는다. T-50은 최대 출력 17,700파운드, 8,030kg 정도의 힘을 낸다. 블랙 이글스는 우수한 초음속 항공기 T-50의 성능을 토대로 비행기량을 선보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 풍동시험을 통해서 그 성능이 나왔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 갖고는 엔진을 실렉션하기 위해 갖고 여러 모델을 갖고 확인을 합니다. 블랙 이글스엔 11명의 조종사 이외에도 원활한 특수비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완벽한 비행을 위한 기초, 정비 작업을 위한 정비팀. 블랙 이글스 정비팀은 이우영 중대장을 비롯해 총 15명의 기장 등 매우 우수한 정비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항공기 결함으로 공식 행사가 취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우수한 정비력을 자랑한다. 고 난이도 기동을 하는 항공기만큼 좀 더 세밀하고 정성들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뻘을 보면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예, 스모그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은 분사 방식입니다. 우리들 그 스프레이 뿌리면 분사 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그 뿌리면서 뤄에 내구구에 있는 그 연료 해가지고 스모그를 연료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얀 연기가 공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모그 시스템은 오일과 연료의 적정 비율을 찍어서 그 항공기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에 그 배기가스 연료 불안정 연소되는 부분이 하얗게 연기로 우리 시야에 잘 보이기 위해서 블랙 이글스 항공기의 기동을 좀 더 화려하게끔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 퍼포먼스적인
하나의 그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전한 비행, 무사고 비행을 위해 최고의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블랙 이글스 정비팀. 이들은 30분간 혼신의 힘을 쏟아내고 특별 기동을 마치고 돌아온 조종사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정비팀의 손길은 블랙 이글스의 비행이 끝난 후 더욱 바빠진다. 비행 후 점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 정비팀은 안전한 비행을 위해 비행 전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언제나 화려한 에어쇼 뒤 관중들의 환호는 모두 조종사들에게 향하지만 블랙 이글스 정비팀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임을 잊지 않는다. 훈련을 마친 블랙 이글스 T-50 항공기가 경납고에 도착했다. 항공기가 정지하기도 전에 정비팀들은 바쁘게 움직인다. 드디어 캐노피가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조종사는 차기 블랙 이글스 8번 자리를 예약해 놓은 노남선 대위다. 어떻게 잘하셨어요? 네, 뭐 양호합니다. 조종사만큼이나 귀하신 몸 골든 이글이 다칠세라 금이야 오기야 조심스럽게 경납고 안으로 이동되어진다. 비행 후 점검을 위해서다. 착륙 후 정비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우선 항공기 연료 탱크 안에 남아있는 연료를 모두 제거하는 일. 좁은 유리 부스 안에서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리는 아나운서. 행사 진행 내레이션 멘트도 연습해보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홍보팀의 이유경 중이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있겠습니다. 8번기 솔로 홍순홍. 그는 성량 좋은 목소리와 능숙한 영어 발음으로 에어쇼에 또 다른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제 항공기만 그 움직이기에는 이제 다음 기동과 과목 소개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어느 방향을 볼지 안내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미리 조종사들의 교신을 듣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레이션을 담당한 그는 블랙 이글스의 특별 기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행사 전반에 관한 모든 상황과 변수를 꿰고 있어 원활한 쇼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하트를 관통하는 큐피트의 화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멋있지만 2%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멋지고 화려한 배경음악하고 그리고 제가 최대한 사람들의 그 인폼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그 흥에 겹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특별 기동의 정확한 영상 기록을 위해 간헐적으로 시도하던 항공 촬영을 2005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조종사와 같이 항생 훈련까지 받은 홍보팀의 사진 촬영 담당은 좁은 조종석 안에서 카메라를 들고 역동적인 장면을 담는다. 에어쇼 기동 중에 공중에서의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떨어질 듯한 무서운 중력 가속도 속에서 한 컷의 치열한 에어쇼 기동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지상에서의 지상 촬영은 기동이 있을 때마다 진행된다. 대대 내에서 에어쇼 훈련 장면을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 여성단체 관람객들 사이에 홀로 카메라를 세우고 사뭇 진지한 얼굴로 촬영에 임하고 있는 홍보팀의 영상 담당. 그들은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특수비행팀의 기동을 언제 어디서나 같이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일에 임하고 있다.
조종사분들이 이제 매일 비행을 하시는데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조종사분들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촬영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분들이 내려오셔서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오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찍고 있습니다. 촬영을 마치면 비행을 마친 조종사들이 영상을 보며 디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 세팅까지 도맡아 한다. 기동 촬영 영상은 기록이란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공중에서 정작 자신들의 기동을 확인할 수 없는 조종사들에겐 발전적인 미래 기동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른 전투 대대 임무와 달리 에어쇼 특수비행 PD 대대 임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비행하는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지상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관계로 저희 모습을 카메라로 담은 그게 유일한 단서입니다. 그 테이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비행해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나빴는지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좀 더 보다 나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충북 청원의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이곳에선 전투기 조종사와 일반 항공기 조종사들을 양성 관리하기 위한 항공 생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조국 영공을 방어하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3년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일정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조종석에 오를 수 있다. 인젝션이라고도 불리는 비상탈출 훈련은 조종 불능인 상태에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다. 교관의 지시에 따라 출력 레버를 당기면 3m 정도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그 순간 충격 강도는 6G에 이른다. 이곳은 고공 저압 환경 훈련장. 높은 고도를 비행할 때에는 뇌에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해져 간단한 눌리사고를 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구구단이나 덧셈, 빼셈조차도 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압 환경 적응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산소장고 산소 공급기 네버가 있습니다. 훈련장의 저압 환경은 높이 25,000피트.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산보다 더 높은 높이로 저압 환경을 만들고 산소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구구단 등 간단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만에 하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해봄으로써 저희가 그 당시에 어떻게 몸에 신체 변화가 생기는지, 의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가상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투기 가동 시 중력과 원심 가속에 노출되었을 때의 상태를 경험하는 중력 가속 훈련. 시속 250km의 속력에 닿으며 바람과 날개가 만드는 양력과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는 엔진의 추진력으로 급상승. 특수 비행을 하는 조종사들은 몸무게 9배에 달하는 9G에서 15초간 견뎌야 한다. G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온몸이 터질 듯한 압박감이 밀려들고 피가 아래로 급격히 쏠리면서 시야가 흐려진다. 3초 단위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L1 호흡법을 하며 이 고통을 이겨내야 고난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조종사들이 한 4G에서 6G 정도는 받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굳이 L1 기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오늘 같은 9G나 8G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L1 호흡을 해야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라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성이 증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증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블랙 이글스 조종사들은 일반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과정을 거쳐내며 선발되었기에 평상시에도 체력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팀원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는 생각으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은 기본이다. 다칠 수 있는 운동은 거의 못하게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축구나 과격하게 움직여야 되는 농구, 이런 것, 배구 이런 운동들은 단체 운동들은 아예
지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조깅을 주로 하고 있죠. 아침 체조에 이어 전체 브리핑으로 이어지는 블랙 이글스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불러쓰는 거 아니면 살짝 어딨어? 오전 9시가 조금 안 된 시각. 팀원 전체가 모인 가운데 브리핑이 시작됐다. 이슈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대대장이 회의를 주도한다지만 블랙 이글스의 아침 브리핑 시간은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다. 극도의 긴장과 정확성을 요하는 특수 비행이기에 비행 이외의 업무는 대부분 상호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에서 진행된다. 업무는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올해 끝내야 될 임무를 브리핑이 끝나고 비행 훈련 일정표를 점검한 블랙 이글스 팀원들은 작전계에서 비행 당일의 날씨를 비롯한 비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비행 계획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교환한다. 내용이 빙체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계기에 관련된 게 있잖아. 30분 전에 비거든. 뭐 오늘 다 알고 있긴 한 내용이지만. 블랙 이글스의 트레이니 노남선 대위가 조종사들의 필수복, 피가 아래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막아주는 G슈트를 착용하며 훈련 준비에 한창이다. 지금 어디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특수비행은 아니고요. 계기비행 가러 갑니다. 전투비행대대에서 지원한 블랙 이글스의 대원들의 임기는 3년. 특수비행 외에도 3년 뒤에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전투조종사로서의 필수 과정인 계기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가 시작된 아침, 경납고에 들었으며 자신의 MR을 만난 노남선 대위.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비행기의 외부 점검에 나선다. 조종석이 두 개인 T-50에 오늘 함께 동반할 사람은 8번기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홍순홍 소령. 여기 보시면 이게 노남선 대위 헬멧이거든요. 이게 제 거고. 그 헬멧이 색깔이 바뀐 날이 노남선 대위. 평균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의 베테랑만 모인 블랙 이글스. 소속 조종사는 모두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교육과정 성적 상위 3분의 1 이상, 항공기 4대를 지휘할 수 있는 편대장 자격이 주어져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까다로운 곳이다. 하지만 조종사에게 언제나 비행은 긴장과 설렘을 동반하는 새로운 여행. 그렇다면 하늘은 오늘 어떤 표정으로 이들을 반겨줄까?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경납고를 빠져나와 비상을 위한 활주를 시작한다. 블랙 이글스 대대 사무실. 이제 초음속 고속기 T-50과 만난 지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블랙 이글스 팀원들이라면 누구나 T-50을 통해 세계 어느 비행팀보다 박진감 넘치고 힘있는 기동, 한번 보면 잊지 못할 감동적인 기동을 개발하는 데 욕심을 갖고 있다. 그 참조점이 약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대수가 달라지는 거지. 무엇보다 블랙 이글스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8대 편대 기동은 가까운 대형을 유지하면서 8대가 조밀하게 대형을 이루어 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기동으로 평가된다. 또한 T-50은 저속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해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기동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서 나중에 뒤로 넘어가주면 지금 현재 올해 2011년 기준으로는 22가지 기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름 높이에 따라서 저희가 수직 기동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동이 있고 구름이 낮을 경우에는 수평 기동 위주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동인데 기동 수는 동일하고 기동 그 시간도 동일합니다. 그 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수직 기동을 하냐 수평 기동을 하냐 이런 차이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년 만에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아덱스엔 전 세계 45개국 46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항공 우주력을 자랑했다. 본부가 있는 청주에서 아덱스가 열리는 성남 비행장으로 자리를 옮긴 블랙 이글스 팀원들. 이른 아침부터 장비를 챙겨 이동하느라 분주하다. 똑같은 비행이지만 규모가 큰 서울 에어쇼를 앞두고 설레는 표정을 숨길 수는 없다. 해마다 4-50회의 공연을 펼치는 블랙 이글스에게도 서울 에어쇼는 그간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아, 행사장에 항공기를 준비시키러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찾은 곳은 그들의 파트너 골든 이글이 있는 곳. 행사장에 먼저 도착한 골든 이글은 정비팀들의 사전 예방 점검을 통해 깔끔하게 정비돼 있다. 조종사들은 비행기에 다가가 멋진 비상을 상상하며 행운을 빌어본다. 지금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제 비행하기 전에요. 항공기 외부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정비사분들은 잘해 주시는데 혹시나 이제 미스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시 보면서 이제 점검 하고 탑승해서 이제 시동 걸고 비행하는 거예요. 블랙 이글스 싱크로 6번기를 담당한 고대엽 대위에게 처음 만난 서울 에어쇼는 더욱 각별하다. 2010년 6월에서야 오랫동안 갈망하던 블랙 이글스의 팀원이 됐기 때문. 블랙 이글스의 비행을 보고 반해 꼭 한 번은 전투 비행사를 벗어나 공군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 오늘 서울 에어쇼야말로 그동안 준비했던 기량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넘버원 지시에 따라가지고 시동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세팅해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캐노피가 닫히고 커다란 굉음을 내며 최종 점검에 나선 골든 이글. 골든 이글의 날갯짓은 시작됐고 이제 출격 준비가 완료됐다. 비행 전 일제 점검은 33가지를 넘는다. 비행 전 안전 예방을 위해 엔진 오일과 타이어의 공기압, 스모크 시스템 등 정비팀의 철저한 점검이 진행된다. 드디어 OK 사인이 떨어지고 수신호를 따라 활주로로 서서히 이동한다. 하늘을 향한 꿈, 그 꿈을 향해 걸어왔던 길. 지금 이 길에서 그 꿈을 만나러 간다. 최종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조종사들은 사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정비와 브리핑까지 특수 기동을 위한 사전 준비는 3시간 넘게 소요된다. 행사는 점차 고조되고 인파도 넘쳐나기 시작한다. 관람객이 많다는 건 에어쇼의 진정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 오늘따라 블랙 이글스의 총지휘감독 박대서 대대장의 목소리도 경쾌하다. 아, 이거는 지금 그 비행 브리핑 전에 그 특수비행 팀 전체 전파 상황 전파를 하는 겁니다.
예, 비행은 이제 우리 비행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요. 저는 기타 뭐 안전이라든가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브리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대장의 간략한 브리핑이 끝나자 이어 블랙이글스 1번기 리더 전욱천 소령의 사전 브리핑이 시작됐다. 지난 2년여간 몇 번이고 반복했던 기동이 것만 전욱천 소령은 팀원들과 함께 눈과 마음을 맞춰가며 기동 하나하나를 뒤집어간다. 전욱천 소령의 22개 기동을 그리는 익숙한 손짓이 시작된다. 보호지권수로 오늘 맡으니까 올라갈 때 계속 얘기하지만 넘버원 항공기 문제인지 기기 문제인지 내가 판단이 잘 안 쓰거든요. 무수한 훈련과 행사 참여를 통해 어느덧 손발 잘 맞기로 소문난 블랙 이글스에 이렇게 매번 리허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 그럼요. 이게 비행이라는 게 그 매 상황상을 아무리 몸에 익혀도 그 브리핑을 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 브리핑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가 발생해 가지고. 이 브리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쇼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거의 납니다. 그래서 브리핑은 될 수 있으면 자세하고 머리 비행을 함으로써 머릿속에서 내가 오늘 뭘 할 것인지를 머릿속에 다 그린 다음에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로 왼쪽에서 이럴 때 블랙 이글스 항공기들이 동시에 이륙하겠습니다. 행사 진행의 안내 멘트에 따라 에어쇼가 시작되고 일부의 편대 기동을 위해 먼저 세 대의 비행기가 창공을 향해 날아간다. 박대서 대대장은 여전히 한편에서 헤드셋을 장착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제탑과 교신하며 이들의 기동에 집중하고 있다. 블랙 이글스의 첫 번째 기동은 언제나처럼 루프 기동이다. 성남 비행장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을 따라간다. 하나라도 기동을 놓칠세라 카메라의 모습을 담는 사람들의 손길도 바빠진다. 루프 기동은 8대가 편대를 이루어 수직 원형 비행을 실시하다가 최고 난이도의 비행기량을 요구하는 T자 모양의 탱고 대형에 이어 루프 마지막에는 고귀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대형을 이루는 기동이다. 이때 조종사는 중력의 4배의 압력을 받으며 편대 대형을 유지해야 한다. 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저마다 사진 촬영에 손길이 바빠진다.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T자 대형의 수직 상승은 항상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를 부른다. 홀릴 듯한 장관의 관중들의 환호는 놀라움을 넘어 경외의 시선이 이어진다. 빗물이 떨어지는 모양 같다 해서 붙여진 레인펄. 편대를 유지한 채 동시에 상승하다가 정점에서는 아래로 향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 기동이다. 비행 중간에 정확한 간격을 맞춰 강하여야 하는 만큼 조종사의 판단력과 절묘한 타이밍이 요구된다. 그 사이 박대서 대대장은 세 대의 무전기를 운용하며 상황을 판단하고 지시를 내린다. 8대의 항공기가 편대를 유지하며 대형을 변경하는 체인지 턴 중에서 마지막 하늘로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그린 이글 대형. 다시 봐도 충돌할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함에 함성을 불러일으키는 디징 브레이크. 네 대의 비행기가 270도 회전으로 각각 시차를 두고 무지개를 만들다 옆으로 돌면서 퍼져가는 롤링 컴백 피치 기동이 선보인다. 비행기는 시속 200km를 유지하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인다. 큐피트의 화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동은 전반부 편대 기동에 이어 솔로기들의 역동적인 기동들이 펼쳐진다. 서울 에어쇼는 블랙 이글스가 특수 비행을 위해 1년 동안 달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결실을 거두는 자리인 동시에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단연 우수한 명품 항공기로 소문난 T-50의 명성을 더욱 확대해 국가 경제에도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자리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블랙 이글스의 대표 기동 태극까지 하늘의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블랙 이글스에게 두려움이란 찾아볼 수 없다. 갈고 닦은 솜씨가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어느덧 절정에 이른다. 멀리서 커다란 구름대를 몰고 오듯 스모크를 흩뿌리며 질주해오는 블랙 이글스. 7대의 블랙 이글스가 부채꼴 모양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솟구쳐 오르는 빅토리 브레이크 기동은 영공을 방해하는 공군의 강력한 기상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담았다. 두 기의 항공기가 한 대는 정면으로, 다른 한 대는 배면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기동 칼립소 패스는 항공기 간의 간격이 매우 가까워 아슬아슬함을 느끼게 된다. 이제 2011년을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블랙 이글스를 떠나는 박대서 대대장. 서울 에어쇼에서의 기동을 지켜보는 감회가 새롭다. 우리 군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에 나가서 그런 우리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국격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무사히 기동을 마치고 관중들 앞에 선 블랙 이글스 대원들. 블랙 이글스는 22가지의 특별 기동을 통해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들의 뛰어난 기량과 공군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블랙 이글스는 믿음직한 공군, 강한 공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군으로 보다 가깝고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제 꿈이 사실 파일럿이었거든요. 네. 아, 실제로 보니까 더 꿈이 더 벅차오르고 대단하죠. 아주 자부심 느낍니다. 그 우리나라 공군 실력이 어떤 것 같아요? 아주 뭐 이번에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에 내놔도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을 그런 기량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비행이 잘 된 것 같아 아주 기분 좋고요. 그 국민들이 아주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 그들은 자신들의 조종 실력을 총동원해 그들의 최고의 파트너 T-50의 성능을 거침없이 펼쳐보였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와 용기가 없었다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이 없었다면 블랙 이글스의 기동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직적인 팀워크로 고도의 비행기량을 선보이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오늘도 하늘의 예술가가 되어 창공을 향해 날아오른다.